슈퍼땡스로 도움 주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김정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유비입니다. 여러분 혹시 테슬라를 타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차가 정차했는데 갑자기 차 아래서 퍽! 이런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슈퍼차저를 충전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차 어딘가에서 이상한 굉음 으아악 퍽! 소리가 난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벼랑간 또 펑! 쿵쿵 팍! 퉁퉁퉁 이제 오반가? 여튼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 아니 경험해보셨죠? 이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차가 무슨 이상이 생긴 거 아닌가? 특히 또 전기차는 뭔가 그 폭발을 할 수 있다라는 공포가 어쨌든 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뭐 저쯤 타고 다니면 또 좀 무던해지긴 하는데요 조금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와 그런 공포가 연결이 되면은 뭔가 무섭기도 하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테슬라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경고음 때문에 고객센터 전화를 걸면은 내 차에서 지금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요 퍽 소리가 났어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고객센터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난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매뉴얼이 바로 홈페이지에 삭제됐다 이 말입니다 뭐 너무나 명확하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고 아무래도 또 사람들이 매뉴얼 잘 안 보잖아요 나 솔직히 오늘 영상은 조금 편한 마음으로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네 한 차만 보시죠 가자! 자, 테슬라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원 란이죠 지원 지원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은 DIY Do It Yourself 매뉴얼이라는 게 보입니다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S3XY의 Do It Yourself DIY 매뉴얼들 링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어떤 것을 눌리더라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저는 S거든요 일반 정보 안에 정상 작동음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나이 있습니다 네, 별수를 사랑합니다. 이 링크가 작동돼서 그렇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네. A few moments later. 자, Y든 X든 뭐 3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뜹니다. 뭐만 다르냐면은 X랑 S는 여기에 일부 소리는 여러 목적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기판을 사용하여 소리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나와 있고 Y나 3 같은 경우는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여 이것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노래들은 똑같으니까 일단 Y로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S나 X나 Y나 3나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번씩 볼까요? 첫 번째 이 소리 들어보셨어요? 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 소리는 여러분들이 주차를 파킹 버튼 눌렀을 때 P를 눌렀을 때 라는 소리일 겁니다 이 소리도요 네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됐을 때 아는 소리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니까 뭐 이거는 왠지 또 정상적인 소리의 범주 같다는 생각이 들죠 다음 거 자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시 한번 그 쿵 소리가 비슷한 소리죠 이 하이볼트 그러니까 고전압 배터리 컨택터를 열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를 물리적으로 뜯어내는 소리가 떼어내는 소리가 이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거나 그럴 때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는 소리가 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또 볼까요?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논란을 만들었던 그 바이올린 소리죠 이거 제가 영상도 따로 만들었지만 당연한 소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디스크 이제 브레이크 중에서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가 디스크 이제 로터죠 로터와 헤드될 때 나는 소리고요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에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나는지 말씀드렸죠 그 브레이크를 진짜 꽉 밟고 핸들 돌리면 안 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고 더 이상 이런 논쟁을 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거 볼게요 자 이 소리는 차량 내부에서 차량이 잠겼을 때 차량 잠글 때라는 소리고요 네, 이 소리는 일부러 낼 수 있어요 언제 낼 수 있냐면은 이제 핸드폰 키 있잖아요 핸드폰 키에서 블루투스를 해제하면 이 소리 납니다 왜냐면 차량이 키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자 그리고 이제 이 소리가 좀 많이 이제 들리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의문을 주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유를 다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고전압 배터리에서 금속 구성품이 주변 온도 변화에 맞추기 위해 자연적으로 확장 또는 수축할 때, 자연적으로 확장 또는 수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죠? 금속은 열이 나면은 확장이 되고 또 내려가면은 수축이 되죠.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당연한 단차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들어도 좀 이상한 소리긴 한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뭔 개소리야? NO! 이비 아! 이 차 이상하다! 공포감! 이런 거를 주는 소리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충전 중에 이런 소리가 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때 나는 이 소리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 이 소리를 가지고 그 업데이트 요정이 꿍딱꿍딱꿍딱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실제로 업데이트가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까요. 자, 다음 거 볼까요? 예, 처음 테슬라를 탈 때 이 소리가 가속 중에 나오는 고주파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고주파음 맞습니다. 원래 주파수가 높은 음이니까 고주파음 맞죠. 근데 이 소리가 주행 중에 더 뚜렷하게 들릴 수 있다. 차가 조용하니까. 네. 정상이라 이겁니다. 애초에 정상 작동음이라고 카테고리가 되어 있잖아요.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네, 이상한 약간 사람이 맛이 가는 것 같은 소리 또는 막 이렇게 F워드라든지 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현지화가 되기 때문에 또 뭐 C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다 정상이라 이겁니다.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루디클러스에서 이 정도니까 플레드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소리가 날지 궁금합니다. 네, 참고로 이 루디클러스 모드가 예전에는 그냥 모델 S, X의 퍼포먼스에서만 제공되었던 모드였는데 이번에는 롱레인지 버전, 그냥 모델 S, 모델 X 플레드가 아닌 버전에는 루디클러스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저도 들을 수 있다 이거죠? 네, 플레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플레드는 이런 건가 봐? 이런 건가요? 여튼 알겠습니다. 네. 심장이 약한 사람은 플레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다음 볼게요. 자, 이 소리 이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소리 공조장치가 열심히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차 안에서는 크게 안 들릴 수 있고 외부에서는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제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 소리는 차량이 최적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냉각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실내 온도 조절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거나 그 원격으로 미리 공조기를 켜놨을 때 차 가까이 가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안 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울 때 갑자기 에어컨을 세게 켰을 때 빨리 그 온도 맞추려고 나는 소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크게 들리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엔진 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테슬라에서는 뭐 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 소리 좀 오버한 것 같은데요. 스티어링 휠이 진동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예. 휠이 진동을 하니까 이게 난다는 소리고 차선을 이탈 경고장치에서 내가 진짜 진동을 켜놨을 때 진동이 웅 나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낸 소리인데 이렇게까지 큰 소리가 나지는 않죠. 어쨌든 간에 휠 잡고 있는 사람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진동이 난다 이 말이고요. 이거 아시죠? 네. 후진하거나 그럴 때 이런 소리가 납니다. 전진할 때도 나긴 나요. 근데 되게 작게 납니다. 다른 소리가. 근데 후진은 좀 크게 나죠. 우웅 소리. 예. 제 친구 마크랑 언제 한번 만났는데 마크가 이제 저랑 이제 만나기로 했었어요. 주차장 어딘가에서. 근데 제가 이 소리가 나길래 갔더니 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우웅 소리가 나니까 테슬라 타고 왔구만 이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듣기 싫은 소리든 듣기 좋은 소리든 간에 테슬라의 시그니처가 된 소리죠. 각자 자동차 회사들마다 이 후진 소리가 있는데 테슬라 소리는 우웅 바로 이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음에 이 소리. 자, 이 소리는 홀드 브레이크가 홀드가 작동이 될 때, 사실 저는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글쎄요, 브레이크가 물리적으로 까딱까딱 하는 소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오토 홀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딱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한번 나중에 한번 관심 갖고 들어보겠네요. 자, 이거 볼까요? 자, 이거는요, 프리 컨디셔닝 할 때 나는 소리죠. 갑자기 10% 차저로 경로를 안내하면은 배터리가 충전되기 전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프리컨디셔닝을 자동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 날 수 있는 이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 프리컨디셔닝을 하면은 충전이 더 빨리 될 수 있죠. 최적의 배터리 온도로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하고 사전에 배터리를 조금 소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슈퍼 차저 같이 또 시간으로 돈을 내는 그런 충전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또는 빨리 충전하고 다음 경로로 이동해야 될 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게 좋겠죠. 다음. 다시. 뭐 간단하죠? 이 소리는 이제 블랙박스 아이콘을 터치했을 때 녹화가 저장되는 소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그 기능 중에서 크락션을 울렸을 때에 자동으로 블랙박스 이벤트를 생성하게 하는 기능을 활성화시켰다면은 크락션이 울리고 나서 이 소리가 납니다. 빵! 한 다음에 좀 있다가 이 소리가 납니다. 네. 그럼 이벤트 생성이 되죠. 즉, 이벤트 생성이 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음. 안전벨트 안 맸을 때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뻥입니다. 예. 네. 전면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나는 소리고, 후면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아, 더 높은 소리가 났을 때는 후면이구나, 더 낮은 음이 났을 때는 전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 진짜 징하게 계속 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테슬라는 정자로 안전벨트 안 매는 거에 대해서 징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고음이 있다. 안전사항 경고음도 들어볼까요? 네, 전방추도 경고할 때요. 차살때 경고할 때. 자, 이 소리 많이 나죠. 여러분 테슬라 탔을 때 이런 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나의 운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거나 아니면 안전장치가 잘 활성화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소리 주차 어시스트 소리인데요. 자, 몇 개까지가 있죠? 자, 이 소리는 가까운 물체를 감지했을 때, 이 소리는 가까워지고 있을 때, 이거는 진짜 가까웠을 때, 다시 물체 감지됐을 때, 가까워지고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가까웠을 때는 이 소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 제한 경고. 이거는 속도 제한을 초과한다. 이거는 소리를 켜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소리를 꺼놨거든요. 이 소리를. 왜냐면은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속도 제한이 좀 실제 도로랑 안 맞는 경우가 테슬라는 좀 워낙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꺼놨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는 소리인데. 자, 이 소리가 켜놓으면 뚱뚱 이 소리 나면서 너 지금 과속하고 있어, 가속하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저는 꺼놨기 때문에 잘 안 듣고 있는데 이 소리를 많은 분들이 꺼오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라는 소리입니다. 자, 오토파일럿 광고. 자, 오토파일럿이 뭔가 잘 안 됐을 때 또는 오토파일럿이 뭐 풀렸을 때 이럴 때 라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오토파일럿 관련된 소리니까 이거에 대한 경고 내용은 터치스크린이나 SX 같은 경우는 계기판을 활용해서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 이거 아시죠? 네. 오토파일럿 사용이 불가했을 때. 근데 이거는 뭐 이 소리 말고도 워낙 또 화면에도 정확하게 빨갛게 나오고 하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소리가 나면은 무슨 문제가 있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다음. 자, 손 잡아라. 휠 손 잡아. 이 얘기죠. 네. 그리고 휠에 손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의 토크를 휠에 줘야지만 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오토 스티어링 휠이 활성화됐을 때
이건 꺼졌을 때 따단 따단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 테슬라 오토파일럿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오토 스티어링 휠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별개로 이제 오토 스티어링 휠은 이제 핸들까지 차선 경량에 맞춰서 움직여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그 크루즈 컨트롤인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즉 앞에 있는 차와의 간격을 가지고 속도를 알아서 조절하는 그 기능만 끼운 게 바로 바로 TACC, 즉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그때라는 소리가 이 소리고, 꺼지는 소리.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테슬라에서 나오는 모든 정상 작동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던 소리가, 의심됐던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을 텐데, 이게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좀 솔직히 좀 그래요. 누가 때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옆에 있는 구조물이 차를 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소리 들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타시면서 이런 소리 들리시더라도 큰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들께 오늘 또 도움되는 정보 드리고자 노력하는 노입이었습니다. 끝!